뭐 선일 입구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 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권희 차장께서는 어떤 이슈를 좀 눈여겨 보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반도체 주의 시간 좀 주목을 해볼 타이밍이 왔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문제가 뭐 좀 화제가 됐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연일 그렇죠. 좋은데 네. 우리나라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경제지들에서 한 달 동안 한 13%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왜 안 좋냐 이런 약간 뉘앙스죠. 네. 근데 이제 보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중심으로 미국에 있는 팹리스 업체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관련해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주가를 이제 리딩했던 종목은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예. 네. 장비 업체로는 뭐 ASML 뭐 이런 거가 될 거고 그 외에도 AMD라든지 퀄컴 굉장히 좋았고 오히려 이제 뭐 IBM처럼 전통적인 반도체 종합 뭐 반도체 삼성전자랑 비슷한 네. 그쪽은 좀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또 이제 앞으로 뭐 AI 환경이 더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거는 아마 작년부터 아마 들으셨을 거고 연초에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AI로 가기 위해서는 뭐 지금 이제 글로벌한 그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보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요즘 가상화폐부터 해서 이런 가상 자산들 이런 것들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더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를 사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네. 예, 웬만한 노트북 가격보다 더 비싸요. 그렇죠. 예, 한 네. 200만 원 이상 한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결국 엔비디아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여기서 그냥 엔비디아를 못 샀으면 예, 다른 거래도 뭔가 투자를 그렇죠. 대안처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련된 종목 대장주보다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뭐 소재, 네. 뭐 제조, 뭐 여러 이제 테마들이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하죠. 반도체 장비도 보면 메모리 위주가 있고 뭐 전공적이냐 후공적이냐 뭐 아니면 뭐 비메모리까지 같이 하냐 네. 안 하느냐 소재도 또 마찬가지로 네. 분류가 될 텐데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 그 공통적으로 쓰이는 장비들도 있고요. 뭐 비메모리만 따로 이제 특출나게 쓰이는 장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저는 주목하는 거는 비메모리 쪽에 예, 장비를 투자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관련해서 지금 보면 아까 엔비디아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 AMD가 되게 좋다. 그 회사들은 사실은 제조는 안 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엔 그거를 대신 만들어주는 TSMC라든지 삼성전자가 좋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공급난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뭐 수요는 근데 사실 이게 수요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네. 있다라는 게 가장 결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이재용 뭐 삼성그룹 회장이 뭐 부회장이죠. 예, 네. 그 미국으로 또 출국을 했죠. 네.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도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뭐 이재용 부회장의 출국보다는 삼성전자나 TSMC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갔고 그러면 비메모리향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앞으로도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 더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한 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을 보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된 이런 반도체 관련된 네. 것들이 더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그 연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내년에 슈퍼사이클을 기대해도 될지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메모리 네. 쪽은 여전히 아직은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네. 비메모리가 좋아져서
그게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 메모리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메모리를 쓰면서 메모리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NXP 이런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주문하면 50주 걸린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년 한 상반기 정도 이내에 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증설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엔 비메모리 쪽에서 나올 거고 관련돼서 납품한 이제 삼성전자라는 TSMC에 이 비메모리 양으로 납품했던 경력이 있거나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 그 업체들을 좀 주목해 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 보면 국내에서도 네. 뭐 PSK나 뭐 테스나나 뭐 그다음에 SFA 반도체, 어보 반도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 지금 반등 중이라 사실은 실적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모멘텀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언급하셨던 종목들 최근 좀 흐름 좀 살펴볼까요? PSK부터 가겠습니다. 네. 일단 뭐 PSK는 거의 지금 빠진 부분은 거의 제자리까지 다시 돌렸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가장 빨리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건 결국에 보면 이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오늘 뭐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네. 테스나도 지금 보면 뭐 사실은 많이 안 빠졌고 테스나는 또 많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주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어보 반도체도 많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은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동성을 조금 더 많이 빠졌고 이제 좀 다시 돌아서는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다. 내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언급하셨던 그 종목들 보니까 우선 이제 움직임이 슬슬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까요? 몇 번 얘기를 여기서도 했을 텐데 PSK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예, 네. 좋게 보고 있고요.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업체고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공통으로 다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 지금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사실은 실적이 훨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이던스라든지 올해 예측치를 보면 사실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와 있고요. 지금 작년에 한 300억대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올해 한 900억대 거의 3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리 좀 선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는 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중화권이라든지 여기서 중화권이라고 얘기하면 대만이죠. 여기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중화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만이랑 중국을 포함하는 건데 네. 그쪽에도 결국엔 장비를 계속 납품하고 있고 관련돼서 뭐 TSMC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그 외에도 북미 파운드리향 투자가 지속되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쪽도 마찬가지로 또 예,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4분기에는 이제 지금 SK하이닉스향 투자가 또 다시 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PSK 장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주요 업체들, 제조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격은 한 4만 4천 원 미만 뭐 아니면 더해서 만약에 조정을 한번 받으면 더 좋게 싸게 살 수 있겠지만 뭐 못해도 4만 4천 원 이하에서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만 6천 원 정도, 손절가는 3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반도체 주들 최근에 또 미증시에서 또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 이슈를 뽑았다면 거기서 이제 테마를 반도체 장비 부품단 소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PSK 이 종목까지 매매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건 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이 원자재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 업종 섹터 중에 반도체도 사실은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급등 부분 그리고 또 수입 제한 조치에 됐을 때 이 악영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뭐 가격이 올라서 최근에 이제 이번에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코스닥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많이 했는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진 IT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건 이유는 결국에 이제 원가의 상승이죠. 네. 원재료 가격의 상승인데 결국 원가의 상승은 일정 부분이 지나면 또 다시 가격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술력이 없는 거나 이제 너무 범용적인 제품들은 가격에 전가하기 좀 어려운데 이런 특수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이 회사밖에 못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격의 전가가 또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회담을 뭐 항상 회담을 한다는데 네. 지금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물가의 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엔 둘이 싸우더라도 일정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난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시그널로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글래스코에서도 두 나라가 합의를 어느 정도 했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공급난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공조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증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투자가 확대되는 거에 대한 그런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보면 주요 기업들이 그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갖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마 투자의 빅사이클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내년을 좀 기대해 보고 좀 투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PSK 아까 그 매매 전략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요것만 하나만 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가 5만 6천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시기쯤에 요 타이밍이 좀 도래할 거라고 보세요? 뭐 빠르면 뭐 내년 초가 될 수도 내년 있을 것 같고요. 초, 예, 네. 예. 뭐 적어도 한 6개월 안에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전략까지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머선일구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